자, 남은 부분 진행하겠습니다. 1단계 끄넓기 형광펜 예상하시고요. 오케이. However, 자, 그래서 어디까지 봤었냐면요. They all said. 그들이 모두 말, 선생님과 그 음펜바의 선생님과 반 친구들 모두 말했는데, 뜨거운 우유가 차가운 우유보다 더 빨리 어는 건 불가능해라고 했으나, however, 음펜바 never gave up. 음펜바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었고, and he tested. 그리고 그는 점검했다, 테스트했다, 시험해봤다. His finding. 그의 발견을 again and again. 계속 반복해서 한번 해보고, 두번 해보고, 세번 해보고. 그래도, 자, 그래서 16번 문장, 15 다음에 16번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겠죠. 15번은 두 문장이었습니다. 어떤 문장하고 어떤 문장이냐? 음펜바 never gave up 하고 절대 포기 안 했다. and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포기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he tested his finding again and again이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 따라 나오겠죠. 그리고 여기가 however 있는 것도 시험 문제에 다양한 방법으로 출제된다 했습니다. 여기에 뭐 유형은 첫 번째 빈칸에 넣고 여기 들어갈 말로 알맞은 거 골라라. but이나 however 같은 거 골라야 된다고 얘기했었고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he tested his finding again and again 했는데 그러면 테스트 한 결과가 나오겠죠. The result was always the same. 그래서 결과가 항상 똑같았다라는 말은 누가 먼저 얻었다라는 얘기하고 똑같죠. 결과는 항상 똑같았다. 그럼 우연히 그렇게 된게 아니고 어떤 과학적 원리가 뒤에 숨어 있다라는 걸 음펜바의 tested, he tested his finding again and again을 통해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증명.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17번 문장 이어집니다. When에 대한 대답으로 시작합니다. When. In 오케이. 누가 다? Dr. Dennis Osborne, Professor of Physics가 비디드. 여기에 누가 다 덩어리죠. 누가 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whom에 대한 what에 대한 대답이 왔네요. Visited what? 음펜바즈 school. 이게 어떻게 where에 대한 대답입니까? what에 대한 대답이죠. 그러니까 visit가 go 같아요. go 같다면 뒤에 where에 대한 대답이지만 visit은 아닌데요? go하고는 다르죠. visit Korea입니까? visit to Korea입니까? visit Korea 해야 되죠. 거기다 오늘은 선생님이 바로바로 해줄 시간이 없으니까 거기다 좀 쌓아놓고 내가 다음 시간에 한꺼번에 채점해 줄게. 오케이. 자, 그래서 어떤 이제 권위 있는 사람 됐습니까? 1966년도에 자, 이 일이 처음 있었던 게 언제인지 한번 돌이켜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언제 처음 이런 일이 있었냐면 여기 있네요. 됐습니까? 1963년도에 13살이었으니까 됐습니까? 3년이 지났죠. 16살에 이 사람과 만남을 가졌네요. 닥터 데니스 오스본, 어 프로페서 오브 피직스가 안만 길어봤자 뭐예요? 예. 닥터 데니스 오스본 어 프로페서 오브 피직스 안만 길어봤자 뭐예요? 예. He죠. 됐습니까? 네. He visited 음펜바드 스쿨. 됐습니까? 어떤 권위 있는 사람이 음펜바나의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18번 문장 이어집니다. 누가 더? Whom? About what? His strange finding. 음펜바가 물어봤죠. 그에게. 그의 이상한 발견에 대해서. 이런 발견,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런 것을 제가 발견했고, 여러 번 해봤는데, tested again and again 해봤는데요. Tested my finding again and again 했는데요. The result was always the same 이었어요. 라고 말을 했겠죠. 우째된 일인교. 라면서 물어봤겠죠. ask 됐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19번 문장 이어집니다. 자기도 신기하게 느껴졌겠죠. 그래서 누가 다? Dr. Osborne tested it out. and. 접속사 나왔고요. 그래서 그 다음 누가 다? He got what? The same result. 됐습니까? 그래서 Dr. Osborne 박사가 그것을 완전히 시험해 보았고, 그리고 그는 똑같은 결과를 얻게 되었다. 됐습니까? 똑같은 결과가 무슨 결과인지 잘 알죠? 어렵지 않으니까. 자, 그래서 20번 문장. 이제 슬슬 결실을 맺기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누가 다? Dr. Osborne and Mpemba published What? their finding How? together When? in 1966.
됐습니까? 그래서 오스몬 박사와 그리고 은펜바가 뭐 했다? 발표했다. 발표했다, 출판했다, 공표했다. 그들의 발견을 어떻게 함께 함께 같이 언제? 1969년도에. 됐습니까? 퍼블리시 했다는 거는 이건 엄청난 일인 거예요. 과학계에서는. 됐습니까? 퍼블리시 한다는 건 자신의 명예와 됐습니까? 이런 것도 과학자로서 닥터 오스본이니까 명예가 있겠죠? 네. 그렇죠? 그런 것들을 짊어지고 이거 다 걸고 내가 이건 확실하다라고 퍼블리시를 한 거죠. 이거는 확실한 내용이야. 언제 어떻게 해봐도 같은 결과가 나오는 우연적인 사건이 아니라 scientific fact야 라고 퍼블리시를 한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21번 마무리 문장입니다. 그래서 누가 다? 은펜바 made what? Important discovery. Why? Because of his curiosity. 그래서 은펜바가 만들어냈습니다. 뭐를 만들어냈다? 중요한 발견을. 왜? 그렇죠. 그의 호기심 때문에 unimportant discovery를 made 해놨다. 됐습니까? 이게 다 누구 덕이다? 좀 더 들어가서 그렇죠. 은펜바스 curiosity 덕분인 거죠. 자, 그래서 형광펜 당연히 however는 여러모로 중요하다고 했고요. 빈칸 채워넣기나 아니면 15번 문장 전체 이 문장 빼놓고 1, 2, 3, 4, 5 각각 다른 위치에 해놓고 그래서 이 15번 문장 자체가 어디에 들어와야 되겠냐 고르는 문제라든지 however 비워놓고 하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gave up이 나옵니다. 외워야 할 수거죠? 오케이, 은펜만은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 인데요 그것을 이란 말을 넣어주세요 여기다가. 됐습니까? 그것을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기 어딘가에다가 it을 넣어 달란 말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네. 예. 그 다음에 접속사 and 왜 but이 아니냐 왜 and냐. 그 다음에 he가 가리키는 게 뭔지 he tested his finding again and again. again and again은 어휘 파트 할 때 바꿔 쓸 수 있는 거 알려드렸습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his finding을 우리말로 서술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걸 또 우리말로 서술한 걸 영어로도 표현할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또 이거 좀 이따가 his finding 뭐야?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의 발견 이러면 나한테 혼납니다. 해석하라는 게 아니고요. What was his finding에 대해서 답하란 말입니다.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the result was always the same에서는 빈도부사 위치는 조비디 일반화 압도는 뭐 들어갈 자리라고 했으니까 뭐 주의해야 된다? 어순 주의해야 되는 거. 그리고 the result was always the same 이란 이야기는 결국 우리말로 무슨 일이 이런 어떤 결과를 테스트해본 테스트 결과가 어땠다는지 우리말로 말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또 그걸 영어로도 표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결과가 항상 똑같았다는 말을 풀어서 우리말로 얘기하고 또 그걸 영어로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when에 대한 대답인데 연도니까 전치사 뭐가 들어있다? 전치사 빈칸 문제 in 1966. 그리고 얘 처음 발견한 이후에 몇 년이 흘렀는지라는 내용도 내용적으로도 파악해 두시고요. Dr. Denise Osborne, a professor of physics. 여기에 쉼표는 갱신표가 아니고 그리고 안만 길어봤자 뭔지도 얘기했었고요. Visited니까 여기에 뭘 쓰면 틀렸다는 거 Visited 뒤에 뭐가 있으면 틀렸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야 되겠죠. Visited 대신에 만약에 came이 왔다 Visited 자리에 came이 왔다 그러면 또 어떻게 뭔가 어떻게 바뀌는지 Dr. Denise Osborne, a professor of physics, came 한 다음에는 뭐가 달라지는지 visited 썼을 때와 came을 썼을 때와 전달하는 내용은 똑같은데요 뭐 방문했다 라는 얘기나 왔었다 라는 얘기나 결국 전달되는 내용은 똑같죠? came을 썼을 때 문법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는가.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남자가 지금부터 두 명이 됐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이 뒤로 이어지는 he나 his나 him은 은펜바를 가리키는 건지 닥터 드니스 오스본을 가리키는지 지칭찾기라고 합니다. 지칭찾기 지금부터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Okay, Mpemba asked him about his strange finding에서는 외워야 할 수고가 보입니다. A에게 B에 대해서 물어보다라는 표현은 ask A about B니까 됐습니까? About 빈칸 되어 있으면 채워 넣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his strange finding이 가리키는 내용이 뭔지 우리말로도 얘기하고 영어로도 말씀하실 수 있어야 되겠고요. 여러분들은 계속 반복해서 뭔가 같은 걸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Ask A about B. 그리고 여기에 힘이 누구 대신 왔는지는 크게 어렵지 않죠? 됐습니까? 지칭 찾기 신경 써달라 했으니까. 그 다음에 닥터 오스본 tested it out. Tested it out. 여기에는 뭐 주의 문법이 들어있죠? 그리고 it이 가리키는 게 뭔지. 그 다음에 and he got the same result. 여기에 he가 누구를 가리키는지 지칭 찾기. 그 다음에 he got the same result는 해석하면 그는 같은 결과를 얻게 됐다는데 같은 결과를 얻게 됐다는 얘기는 시험한 결과, tested it 한 결과가 우리말로 어떻게 되고 그걸 또 영어로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같은 게 준비되고 있죠?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퍼블리시라는 단어 여러분 좀 어려워할 수 있으니까 요 단어 요거는 퍼블리시 같은 경우에는 영영풀이 문제도 나올 수 있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처음에 1963년도에 뭔 일이 있었고 1963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1966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1969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됐습니까? 1963년, 1966년, 1969년 계속해서 몇 년 텀이죠? 몇 년씩 건너뛰고 있죠? 3년씩 건너뛰고 있죠. 1963년, 1966년, 1969년이니까 맞죠? 아까 1963년이었죠? 1963년도에 있었던 일, 1966년도에 있었던 일, 1969년도에 있었던 일 구분해서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은펜바 made an important discovery because of his curiosity 에서는 뭐 여기서는 여기에 because of가 보이는데요. 이 자리에 왜 because가 오면 왜 안되는지 얘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부분 because of his curiosity 하고 똑같은 의미를 because of 말고 because를 써서 상대방에게 전달할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뭐 어떤 이유로 because of가 올 수밖에 없고 because가 오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맞죠? 이 자리에 왜 because가 못 오는지 여러분들 말씀해 주실 수 있죠? 그리고 같은 얘기를 전달하는데 because of 대신에 because를 쓰는 방법도 있겠지요. 없습니까?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자, however는 계속 강조했어요. 빈칸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됐습니까? 그래서 however 또는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좀 더 학년이 저학년이라면 뭐가 들어와도 되겠다? but이죠. however, but 같은 것이 올 수 있는 자리고 빈칸 문제 또는 15번 문장 자체 문장 삽입하기 이 문장 However, Mpemba never gave up and he tested his finding again and again 이란 문장은 여러 위치에 1, 2, 3, 4, 5 라는 다양한 위치 중에서 어디에 삽입하면 좋겠니? 이란 거 앞에는 불가능하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16번 문장은 결과가 똑같다 그러면 뭐의 결과가 똑같은지 뭐의 결과가 똑같다는 겁니까? 그의 시험의 결과죠. He tested his finding again and again and 했던 결과가 똑같았다 되니까 그러니까 15번 문장은 14번 내용 그들이 모두 불가능하다고 얘기했던 거 그 격에 보면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 라는 말 나오죠. 네. 불가능하다 절대 포기 안 했다 사이에는 그러나 라는 말이 어울리죠. 네. 그리고 그가 그의 발견을 계속 반복해서 시험해 보았다 라는 내용 다음에 어울리는 건 시험해 봤던 결과가 항상 똑같았다 그러니까 이걸 어순이라 아니 뭐야 그 문장 순서라 문제라고 합니다. 문장 순서 또는 문장 삽입 문제. 오케이. 그 다음에 end가 와야 되는 이유는 요 둘 사이의 관계 이 내용과 이 내용 사이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절대 포기 안 했으면
그 자기가 했던 일이 아니 그냥 우연히 그랬을 거야 하고 넘어가야 돼요? 아니면 계속해서 시험해 봐야 되겠어요? 포기 안 했다라는 내용과 계속 시험해 봤다는 내용은 서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겁니까? 의외의 상황이 벌어진 겁니까?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가 오면 이상하다? but 같은 게 오면 안 되겠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이 자리에 but이 있으면 여기 내용이 너무 이상해진다. 아, 그 다음에 he에는 o라고 쓸까? m이라고 쓸까? m이라고 쓰면 되겠죠. 됐습니까? m이라고 쓴 이유는 이 he가 누구니까? 은펜바니까. 됐습니까? 은펜바 테스티드, 은펜바즈 파인딩. 은펜바 테스티드, 은펜바즈 파인딩. Again and again. 그래서 그의 발견을 우리말로 얘기하면 뭐고? 은펜바 워치. 더 풀어서 얘기하세요. 은펜바 워치 이랬어. 기스 파인딩을 풀어서 얘기하면 뭐예요? 뜨거운 물이 저항물보다 더 빨리 얼다는 것. 오케이, 뜨거운 액체가 여기는 우유였으니까 처음에 뜨거운 액체라고 하면 더 좋겠죠? 됐습니까? 뜨거운 액체가 차가운 액체보다 더 빨리 언다라는 발견을 again and again. 그럼 그걸 영어로 하면? 이거 하려고? 뭐야 또 이름 써서 내라. 큰일 난다. 시험지 꺼내면 이름부터 쓰세요. 그냥 워러라고 해. 그렇지 잘했네. 워러라고 해. Then the hot water was faster than cold water. 자 여기에 있는 건 이제 과학적 어떤 사실이죠. 예. 그러면 이거를 영어로 얘기할 때 시제는 무슨 시제 선택해서 얘기해야 되겠어요? 현재.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누가다 hot. Water가 뭐한다? Freezes. 아 그렇네. How water freezes. 그 다음 뭐? Faster. Than. Cold water. 더는 안 붙여도 됩니다. 모든 특정한 차가운 물이 아니고 모든 것에 대해서. Hot water freezes faster than cold water. 걱정다. Hot water freezes faster than cold water. 자, 그래서 이거 지금 영어로 얘기했을 때 이거의 주요 문법 뭐가 등장해요? 비교급. 비교급 표현이 나오죠. Hot liquid freezes faster than cold liquid. 리퀴드가 뭐예요? 뭘 것 같아? 액체. 예. Hot liquid freezes faster than cold liquid. 됐습니까? 그래서 the result 뒤에 집어넣을 수 있는 말은 뭐가 집어넣을 수 있냐? 결과는 결과인데 뭐의 결과가 항상 똑같습니까? 뭐의 결과 우리말로 그의 그의 시험의 결과가 항상 똑같다는 얘기죠. 그럼 더 리졸트 뒤에 영어로 넣을 수 있는 말은 뭐뭐의라 했으니까 전치사는 뭘 넣는 게 좋겠어요? The result of his test. The result of his test was always the same. 여기에 테스트가 아니고 테스트를 써야 되는 이유는 again and again 이란 말 앞에서 봤죠? 예. 그럼 테스트겠어? 테스트겠어? 됐습니까? The result of his test was always the same. 그의 예. 시험의 결과는 항상 똑같았다. 예. 그 다음에 was always the same. 여기에서 뭐 주의하자? 어순 주의하자. always는 비동사 뒤에 와야 되겠죠. 조비디 일반합 또는 was not the same. 만약에 똑같지 않았다면 the result was not the same이니까 not 들어갈 위치가 다른 빈도 부사례들의 위치하고 똑같다. 맞죠? 만약에 내용과 관계없이 the result was the same이란 문장에다가 야 아무데나 not을 한번 넣어봐 그랬어. 그러면 the not result was the same이야, the result not was the same이야, the result was not the same이야.
그러니까 not 들어갈 위치가 빈도부사의 위치하고 동일하다라고 얘기했죠. 네. 그거를 우리말로 앞글자만 딴 게 조비디 일반 앞이라고요. 됐습니까? 어순 주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결과가 항상 똑같다라는 얘기는 테스트 할 때마다 우리말로 뭔 일이 일어났다는 얘기고 뜨거운 액체가 차가운 액체보다 더 빨리 식었다는, 아예 참 얼었다는 얘기고, 그럼 영어로 하면 hot water freezes faster than cold water가 항상 계속해서 항상 always 반복돼서 관찰되었다, 관측되었다. 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언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연도 가지고 맞출 때, 만들고 싶을 때는 전치사 뭘 쓴다? in을 쓴다. 됐습니까? 몇 년도에 when에 대한 대답인데 연도를 얘기하고 싶을 땐 전치사 in을 쓴다. when에 대한 대답을 만들 때 시계 보고 얘기할 땐 전치사 뭐 썼더라? at. 그렇죠. at 9 o'clock. 몇 월 며칠 날에 할 때는 전치사 뭐 썼더라? in. on 썼죠. 아, 뭐부터 in 쓴다 했더라? 다예요. 아닌데? 까먹을 때가 됐죠 또. 네. 몇 월 달에 부터 in 쓴다 했습니다. 아하. In December, 12월에. 네. 1960년에 같은 것도 in 1966. 네. 됐습니까? 그래서 전치사 빈칸 문제면 채워 넣을 수 있어야 되겠고요. 오케이. 이 쉼표는 경심표가 아니고 뭐라고 부르고? 뭐라죠? 동격의 쉼표라고 하고, 동격의 쉼표는 어떻게 해석한다? 그래서 닥터 드니스 오스본 어 프로페서 오브 피직스를 해석해 주세요 하면 닥터 드니스 오스본 어 프로페서 오브 피직스를 해석해 달라고요. 구경만 하셨습니까? 동격의 쉼표라는 거 설명 들을 때 또 설명할게요. 그러면 뭐뭐인 뭐라고요? 뭐뭐인 뭐. 아. This is my friend 쉼표 이채빈. 아. 어 이쪽은 내 친구인 이채빈이라고요. 아하, 오케이. 그러면 Dr. Dennis Osborne, a professor of physics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물리학 교수인 오비드는. 물리학 교수인 드니스 오스본 박사라고 해석하라고요. 뭐뭐인 뭐라고. 프로페서인 닥터 드니스 오스본 이런 식으로 뭐뭐인 뭐라고요. 동격은. 네. 네. 그래서 암만 길어봤자 뭐라고요? He. 됐습니까? He visited라고요. 네. 오케이. 자 물리학 교수할 때 전치사 뭐 들어가는지 보세요. 물리학의 교수니까 또 전치사 뭐가 보인다? Professor of Physics, Professor of Korean, 뭐 한국어 교수겠죠. Professor of Economics, 경제학 교수겠죠. Professor of English, 영문학 교수겠죠. 전치사 of라고요. 뭐뭐를 전공한 이란 뜻에 물리학을 전공한 교수란 뜻으로 of 쓰고요. 뭐뭐의 교수, 물리학의 교수니까 뭐뭐의니까 of 쓰겠죠. 그의 시험의 결과니까 of 들어가고 있죠. 오브가 왜 들어가는지 이해를 하셨냐는 말이죠. 하셨어요. 예, 아유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비니티드 대신에 came이오면 came 음바패스 스쿨 하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뭐 비니티드는 came to겠죠. come Korea야, come to Korea야. come Korea. come to Korea니까. 컴 코리아면 그냥 케임만 썼겠지 이 녀석아. 네. 이해가 안 되니 이놈아.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하다가 야 얘는 비짓 같은 애야? 고 같은 애야? 라고 물어본 게 이름 썼지? 네. 됐습니까? 왔었다, 방문했다, 은펜 바스 스쿨. 여기에 어포스트로피 S는 왜 썼다? 은판배 은펜바의 학교에 해야 되니까 소유격 와야 되겠죠. 네. 됐습니까? Be did his school 이 말이죠. 네. 그 다음 A에게 B에 대해서 물어보다 Ask A about B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아까 전에 professor of physics 하듯이 ask him about his strange finding. 예. 전치사 빈칸 문제 대비하시라고요. 여기에 him은 o라고 쓸까? m이라고 쓸까? o 아니 m. 아, 은펜바가 은펜바한테 물어봤는 모양이네요. 아니요. o죠. 오스본이죠. 예. 닥터 드니스 오스본이죠. 뭐를 전공한? 물리학. 피직스를 전공한 직업은? 닥터. 닥터? 프로페서가 됐죠. 닥터는 그 사람의 직업이 아니고 직위죠. 직위. 직위. 직업은 프로페서. 직위는 닥터. 의 박사. 직업은 교수. 전공은 피직스. 물리학. 그래서 여기에 히스는 그러면 M이라고 쓸까요? O라고 쓸까요? M. 음판베스 strange finding이죠. 그렇습니까? 음판베 asked Dr. Osborn about 음판베스 음펜바스 strange finding. 음판베. 에이 이름이 아프리카이라 자꾸 헷갈려. 자 그의 his strange finding을 영 우리말로 하면 뭐고? 누가 해석하래요? 아이. 그게 이상한 발견. 그래 뭐 뭔 발견인데? 내용이 뭔데? 아 저기 적혀 있는데. 네, how water freezes faster than cold water에 대해서 물어봤단 말입니다. 네.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일단 Dr. Osborn tested it out and he got the same result. 일단 tested it out. 여기에 뭐? 그렇죠. 이거 이어 동사죠. 네. 그러니까 뭐 주의하죠? 어순주의. 어순주의해야 되고. 그렇다면 네. 여러분들은 시험 문제 닥터 오스본 tested out it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미쳤나 하면 되겠죠. 네. it은 뭐 대신 왔다? tested what? 음판베스 finding 대신 왔죠. 예. 됐습니까? 닥터 오스본 tested 음판베스 finding out. 그러면 은펜바스 파인딩으로서 이 자리에 왔을 때는 여기 와도 되고 여기 와도 된단 말이죠. 안만 길어봤자 안한 은펜바스 파인딩일 때는 테스티드 은펜바스 파인딩 아웃 해도 되고 테스티드 아웃 은펜바스 파인딩 해도 된다고요. 이거 동사니까. 네. 오케이. 여기 히에다가 M이라고 쓸까? O라고 쓸까? M. 오케이. O죠. 그리고 그는 같은 결과를 얻게 되었다는 얘기인데 누가 같은 결과를 얻게 됐다는 얘기입니까? 닥터 오스본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은펜바 got the same result가 아니고 닥터 오스본 got the same result. 됐습니까? 권위 있는 사람도 물리학이나 전공했는데 게다가 박사이고 직업이 교수까지 되는 사람인데도 됐습니까? 똑같은 결과를 얻게 됐단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건 어떤 우연에 의한 일이다? 아니면 확실히 어떤 과학적인 규칙이 숨어 있는 거다? 과학적 규칙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강화해서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예. 됐습니까? 이게 과학적 사실이라는 걸 어떤 순서대로, 어떤 강도로 지금 점점 강화시키고 있냐. 제일 먼저 우연히 발견했어. 무슨 시간에? 요리 시간에.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 에이 그냥 뭐 어쩌다 그렇게 된 일이지 그건 사실 제대로 하면 불가능한 일이야 라고 다 선생님까지 포함해서 다 그렇게 얘기하죠. 예. 누구만 빼고 은펜바만 빼고 은펜바. 그렇죠. 은펜바 성격이 어떻기 때문에 고집이 세다. 뭐라고? 고집이 세서 그런 거예요? 호기심. 그렇죠. 호기심이 많기 때문이죠. 이 녀석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나중에 고등학교 시험 문제에서 이것도 답이고 저것도 답이라고 너 우길 거야 아마. 뭐 이렇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여기 고집 센 게 나와요? 아니요. 물론 고집 셀 수도 있겠지. 하지만 우리 확실하게 알 수 있고 이 과에서 지금 중요하게 계속 밀고 있는 어휘가 뭐야? 큐리어스란 형용사하고 큐리어시티라는 명사 아니니? 맞아요. 그럼 거기에 맞게 고집이 세서. 뭔 소리야 그게. 호기심이 많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뭔 짓을 해요 얘가. 싫어.
tested his finding again and again 했죠. 네. 그렇죠. 근데 그 결과가 항상 똑같았다라는 빈도 부사 집어넣어서 한번 얘기해서 한번 강화했죠. 예. 그런 다음에 누가 등장해? 오스본 어? 이 사람이 뭐를 전공한 사람이야? A professor of physics였어. 예. 됐습니까? 근데 이 사람도 실험했는데 똑같은 결과야 또. 예. 그럼 또 한층 더 신빙성이 높아졌죠. 예. 막판에 퍼블리시드까지 해. 예.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확실하다라고 퍼블리시드 한다 했죠. 됐습니까? 발표했다, 출판했다, 논문 같은 걸 써서 사이언스라는 뭐 과학 잡지라든지 네이처 같은 과학 잡지에다가 발표했단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They're finding together in 1963.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은펜바 몇 살 때가 되는 거지? 19살인 거죠. 1963년에 16살이니까 아 13살이었으니까 14살인가? 아 14살이었나요? 13살 여기 소개할 때 보면 여기 나오는 13살이었죠 그러면 여러분들 뭐 할 줄 아니? 더하기 6 할 줄 아니? 라고 물어본 거죠. 네. 됐습니까? 여기 더하기 6 하면은 1969가 나올 테니까. 네. 됐습니까? 은펜바 나이 19에 발표한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연도에 내용적으로 알아들어 있고 전치도 계속해서 연도를 when에 대한 대답하려니까 뭐 at도 아니고 on도 아니고 in입니다. 내 생일날에 in my birthday. On my birthday. 달력 보고 내 생일날에 이럴 테죠. 이제 할 때도 됐다. 달력 보고 몇 월 며칠은 on이라는 거, 시계 보고 몇 시에는 at이라는 거. 예. 어? 뭐부터 in이라고요? 달력. 어. 몇 월부터. 아, 진짜. 딱 밤 칠까? 어? 어쩜 그렇게 시간 낭비하면서 공부하려고 그러니? 어? 그리고 통째로 외우라는 것도 있었어. 어? 어젯밤에, 작년에, 어? 그 다음에 오늘 아침에도 있었고, 그냥 아침에도 있었고. 오늘 아침에는 뭐였는데? 어, 그냥 아침에는. In the morning. 어, 할 때 됐다. 어? In the morning, at noon, in the afternoon, in the evening, at night, at dawn. 어? 그래 안 그래? 할 때 된 거 같아. 아직도 헤맬 때 된 거 같아. 네, 된 듯. 예, 알겠습니다. 얼마든지 해드릴게요. 아, 망했어. 은펜바 made an important discovery. 됐습니까? 네. 중요한 발견을 해냈다. Discovery 대신에 바꿔 쓸 수 있는 게 뭐다? 아닌데 그 an important finding. 됐습니까? 중요한 발견했다라는 거. An important discovery, an important finding.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 통째로 외울 거 하나 보여주고 있어요. 발견하다라는 표현은 make a discovery고요. make a discovery를 한 단어로 하면 discover. 와우. 그렇죠. discover죠. discover의 뜻이 뭐길래? 발견. 찾다. 자, 발견됐다. 맨날 밑에 다 써 있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because of his curiosity. 여기에 curious가 오면 안 되는 이유를 여러분들은 같은 반 친구들에게 친절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죠. 네. 왜 curious가 오면 안 된다? 명사가 아니다. 오케이. 그럼 왜 명사가 와야 된다? because of가 뭐 덩어리니까? 전치사. 그렇죠. 전치사 덩어리니까. 어떤 것 때문에 라는 표현을 해야 되겠지. 네. 어떤 때문에 일 수는 없죠. 어떤 때문에가 도대체 뭐야? 어떤 것 때문에. 는 말이 되죠. 것이 와야 될 자리다. 됐습니까? 그래서 설명으로 하면 것이 와야 될 자리다고요. 문법적 용어로 얘기하면 명사가 와야 할 자리니까. 됐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똑같은 얘기를 나는 because of는 꼴도 보기 싫어. 나는 꼭 because를 써야 되겠어. 어, 알았어. 그럼 because 뒤에는 뭐가 와야 돼? 땅콩 와야죠. 예. 그럼 여기다가 말을 지어내 보세요. 어, 누가 다 때문에 만들면 돼. 어, 누가 다 때문에, 누가 뭐 하기 때문입니까? 우리말로. 그가 호기심을 가져기 때문에. 호기심이 많았기 때문에. 호기심을
이렇게 해도 되고 그가 어떻기 때문에 그가 호기심 많은 사람이라서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나는 because를 꼭 쓰고 싶으면 because he was curious. Because he was 뭐 아니 좀 심심해요. 그럼 뭐 very나 really나 넣어주든지. Because he was very curious. 이때는 이제 curiosity를 못 쓰는 거죠. 예. Curiosity 쓸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도 있냐? Because he had a lot of, a lot of 또는 much curiosity. Because he had much curiosity. Because he was very curious. 자, 이건 계속 어쨌든 간에 he was very curious 든 because he had much curiosity 든 전부 다 땅콩 다 들어있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여기 왔다면은 이때는 because of를 못 쓰고 이때는 접속사 because를 써야 된다고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덮어놓고 내가 달달달달 외웠으니까 여기는 무조건 because of야 이랬다가 학교 선생님이 이런 걸 딱 넣어놓으면 그렇죠? 옥장판 사갖고 집에 가는 게 되는 거죠. 예. 엄마 나 옥장판 15개 사왔어 막 이러면서 그렇죠. 몇 점이야 최소 30점인가? 알겠습니까? 네. 옥장판 좀 이제 지난번 시험에서 많이 집에 사갖고 갖다 놨으니까 그 다 당근에 올려도 안 팔릴걸? 당근에 그거 그 옥장판 올려놓고 팔라 그러면 애들이 사람들이 공짜로 넘겨줬어요. 사람들이 그러겠지. 아유 얘 또 사기당한 애가 또 사기치려고 또 당근에다가 또 올려놨네 이러면서 아무도 안 사겠죠. 무료 나눔이라도 안 가져갈 겁니다 아마. 우리 집 현관 문 앞에 놔둘게요 이러면서 무료 나눔 해봐라 그거 사, 그 옥장판 사가는지 집 에? 문짝에다 붙여놓으면 가져야 돼요. 헛소리 하지 마시고요. 헛소리 나만 할 거야. 내 거야. 됐습니까? 요렇게 한 덩어리였습니다. 자, 그래서 자세하게 살펴보기 했고요. 심화 학습 자료. 아니요, 내용 파악하고 클래스 카드 가야죠. 자, 14번 문장이 뭐였다고요? His teacher and classmates all said 뜨거운 우유가 차가운 우유보다 먼저 얻는 것은 impossible해.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우유 어쩌다 그랬겠지. 그렇죠? 근데 그러나 절대 포기 안 했어. 됐습니까? 얘 좀 이상한 애죠. 됐습니까? 그리고 그는 그야 발견했던 것을 계속 반복해서 테스티드 해봤어. 됐습니까? 머릿속에 쭉 이제 내용과 함께 영어가 또르르 정리 정돈 탁탁 넣어놔야죠. 오케이. 그럼 여기에 뭐야 시험해봤다는 얘기 나오니까 그 다음 자연스럽게 이어진 건 시험의 결과가 항상 똑같았다. 항상 always를 넣어서 이게 과학 법칙임을 자꾸 보여주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66년도 3년이 흐른 66년도에 어떤 사람과의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A professor of physics인 Dr. Dennis Osborne 방문했어. 됐습니까? 음판매 만나기 위해서 방문한 거죠? 아니요. 아니죠. 됐습니까? 은펜바를 만나기 위해서 은펜바를 만나기 위해서 방문했다. 그런 내용 그럴 수도 있지만 여기는 글에는 안 나와. 여러분들 뇌피셜 적어갖고 이거 맞지 은펜바 만나려고 온 거지 뇌피셜 하면 틀리는 거야. 나와있는 내용을 정확하게 분석하세요. 무슨 이유로 왔는지 모릅니다. 네, 은펜바 asked Dr. Osborne about 은펜바's strange finding. 오이 저 이상한 일을 발견했어요. 이상한 일이 생기는 거 봤어요. 제가 여러 번 tested my finding again and again 했는데 the result was always the same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얘도 신기하니까 그래? 그렇죠. Dr. Osborne tested it out and he got Dr. Osborne got the same result. 됐습니까? 그래서 실험의 결과는 Dr. Osborne의 시험 결과는 은펜바와 같았다, 달랐다? 같았다. 됐습니까? 차가운 물이 먼저 얼었단 말이죠. 예.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또 웅창판 하나 또 얼어간다. 차가운 물이 먼저 얼었단 말이죠. 아니요. 오케이. 그래서
계속 해봤더니 똑같은 결과니까 이거를 퍼블리시드 했습니다. 네. They published their finding together. 함께. 이런 거 보고 이제 이건 논문 발표를 공동 저자라고 했단 말이에요. 공동 저자. 저자가 논문을 쓴 사람을 책이나 논문을 쓴 사람은 저자라 그러죠.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너는 뭐 학생 나부랭이니까 네. 내 이름만 올려도 돼. 네. 이런 식으로 한 게 아니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 박사랑 공동 저자로 어떤 논문을 발표할 정도면 이 사람의 지위가 올라가는 거죠. 엄청나게. 박사랑 같은 급으로서 지금 과학계에서 취급되겠죠. 됐습니까? 네. 박사랑 같은 급이 된 거죠. 됐습니까? 동급인 거 지금 동급. 공저자라고 공저자. 됐습니까? 오케이. 함께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누구 덕분이다? 히스 큐리오시티 덕분이다. 호기심 덕분이다. 됐습니까? 은펜바 덕분이지. 은펜바 어떤 애길래. 됐습니까? 자, 역시 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나중에 좀 주무시고요. 자, 다음. 뭔 말로 시작하냐? 이런 말로 시작하죠. 다음 말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우리말로. 그러나. 아, 이거 다음 거. 그러나. 그렇죠. 그러나. 이 말 다음에 그러나 나왔으니까 이 부분에 들어갈 말은? 은펜바는? 은펜바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 그러나야, 그 다음 그리고야. 그리고 그가 뭐 했다? 계속해서 시험해봤죠. 무엇을? 그의 발견을. 어찌? 계속 반복해서. 지금 해볼까요? 영어로 시작. However, 은펜바 never gave it up 이겠죠. 아까 it 넣는 거 얘기 깜빡 안 했는 것 같은데 never gave it up 이죠. 이어동사니까 gave up도 test out도 다 이어동사죠. never gave it up and 누가 다 he tested what? his finding how? over and over 좋고 세상에 또 왜 그랬어 문점이 again and again 또 R로 시작하는 한 단어 repeatedly 예? 기억나시죠? repeatedly 예? repeatedly 기억 안 나요? 아까 전에 선생님 한다 했는데 깜빡했는 거 니카 친구인가요? 단어 할 때 했잖아 있다 repeatedly over and over again and again 네. 공부해야겠다. 오케이. 그래서 가보겠습니다. 네. But. However. 은펜바 never gave it up. 그렇죠. 은펜바 never gave it up. 하고 접속사는 end야, but야. And. He. 누가 다 he tested what? His finding. How? Over and over. Over and over 또는 again and again. 안 맞다 보니 나가 누가? 됐습니까? 자, 그다음 이어질래요?는 뭐 무슨 말로 시작합니까? 시험해봤다라는 말과 이어진다 했죠. 시험해봤으니 당연히 시험의 결과가 나왔고 누가다 결과는. 같았다. 어찌 같았다. 항상 준비됐습니까? 어순주의하면서. 예. 그래서 더 result was always the same. The result of his test was always the same.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이어질래요. 어떤 말로 시작하냐? When에 대한 대답으로 시작합니다. 그렇죠? 예. 언제? When에 대한 대답으로 시작합니다. 아, 언제? 1966년도죠. 6년? 1966년도, 아. 3년 흘렀죠. 오케이. 누가 다? 뭐인 뭐가 뭘 하죠? 물리학 교수인 닥터 오스본 드니스 오스본이 다 방문했다. What?
은펜바 학교에 은펜바의 학교에 오케이 영어로 in 1966 닥터 드니스 오스볼 신표 professor of physics 가 다 PhD다 what 은펜바즈 스쿨 됐습니까? 그래서 when in 1966 누가 다 닥터 드니스 오스본 어 프로페서 오브 physics 다 visited came to 은펜바즈 스쿨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다음 내용은 당연히 무슨 말이겠어? 누가 다 은펜바가 뭐 했겠다 물어봤죠 훔 물어봤다 그에게 그에게 what 실험은 여기 전치사 주의하라고 얘기했던 것 부분이죠 이상한 그의 이상한 발견에 대하여 대하여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누가 다 은펜바 asked him About his strange finding. 됐습니까? About his strange discovery. 됐습니까? discovery 맞잖아. 그럼 그거 찍나? 됐습니까? Okay. 자, 그래서 다음 이어질 내용 우리 말로 뭐가 자연스러워요?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도 신기하게 여기서 뭐 했겠어? 그렇죠. 그것을 자 이어 동사 들어가는 부분이지 부분에 됐습니까? 누가 다 닥터 오스본이 뭐 해봤다? 그것을 시험해봤다. 그리고 접속사 나오는데 end예요, but예요. end죠. 됐습니까? 그래서 그가 이렇게 했죠. 그가 얻었죠. 그렇죠. 얻었는데 뭘 얻었어요? 똑같은 결과를. 그럼 지금 이 상태에서 영어로 해볼까요? 닥터 tested it out. tested it out. 이어 동사 들어간다고 했고 어순주의라 했죠. tested his finding out. 은펜바's finding out and he got the same result.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누가 다? Dr. Osborne tested it out. 오케이. 그리고 접속사는 and he got the same result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다음 나올 내용 우리말로 생각해보면 오케이 두 사람 나오죠 두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데 그 행동은 P로 시작하죠 그렇죠? P? 그러면 P로 시작하는 행동 아니에요? P로 시작하는 행동 하잖아 아 예 무엇을 그들 이제 그의 발견이 아니고 같이 했으니까 뭐를? 그들의 발견이죠 어찌 함께 그렇죠 언제 1969년에 됐습니까 이 상태로 영어로 해볼까요 닥터 오스본 앤드 은펜바가 published what their finding how together when Okay. 그래서 누가 더 Dr. Osborne and 은펜바 published what? Their finding. How? Together. When? In 1969. 됐습니까? Okay. 자, 이제 마지막 문장입니다. 됐습니까? Okay. 그래서 무슨 얘기로 시작하냐? 은펜바가 만들어냈죠. 예. 그렇죠. 뭘 만들어낸 거야? 중요한 발견을. 아 예. 그렇죠. 왜 때문에? 그의 호기심 때문에. 이 상태로 해볼까요? 은펜바. 은펜바 made. 은펜바 made what? On important discovery. Finding. On important discovery. Why? Because of his curiosity. 누가 나? 은펜바 made. 은펜바 made what? An important
important discovery. Discovery finding. Why? Because of his curiosity. 됐습니까? Because. Because he was very curious. Very curious. 뭐 very 너도 안 어쨌든 중요한 건 curiosity 올자리인지 curious 올자리인지 구분하시라는 네. 얘기예요. 됐습니까? 네. 오케이 심화학습 자료 펼쳐주시고요. 한 시간 했으니까 딱 가면 되겠어. 오케이 내가 몇 단원 시험 칠 준비하고 오라고 했던 것 같은데요. 오케이 시작하는 말 중요하다 했습니다. They all said that is impossible. 그들 모두 his teacher and his classmates all said that's impossible 했지만 그러나 오케이 중요하다 해서 however but 누가 다 영생과 never gave up never gave it up gave it up and he tested what His finding. How? Again and again. Again and again. Over and over. 다 되나? Repeatedly. 전부 다 반복해서란 뜻이죠. 세상에. Okay. 테스트 했으니까 그 다음 문장, 이 문장이 자연스럽다 했죠. 테스트 해봤으니까 그래서 the result of his test. 예? 생략된 말 넣었어요. The result of his test. That was always the same. 하고 같은 표현. The result was never different. 어, 예. 절대 바뀌지 않아요. 그렇죠. 절대 바뀌지 않았다. 절대 달라지지 않았다나 항상 똑같았다나 똑같은 얘기죠. 네. 그래서 was never different나 always the same이나 똑같은 얘기 전달이 되죠? 네. The result was never different. 이걸 통해서 always하고 never의 관계는 같다. 반대말 관계죠. 예. 그러면 the same의 반대말은 뭐다? different다. 반대 했으니까 같은 뜻이 됐죠? 예. 중요하지 않지 않다라는 말은 어떻단 얘기죠? 중요하지 않지 않다라는 얘기는 결국 어떻단 얘기죠? 중요하다라는 얘기죠. 예? 중요하지 않지 않다. 아 예. 중요하다. 중요하대요. 예. 어, 단어를 외우는 것은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다. 어? 영어는 그런 식 표현이 좀 많아요. 이렇게 비꼬아요. 비꼬는 게 아니고 그런 식 표현 부정어를 사용해서 강한 긍정을 전달하는 표현법이 좀 발달되어 있습니다. 우리말과는 달리. 아 예. 절대 다르지 않았어. 항상 똑같았어. 됐나요? 네. 오케이. 그 다음 when에 대한 대답으로 시작하죠. 예. In 1966 누가 다? 나타나라니소. Osborn, a professor of physics가 다 visited what? 은펜바즈 school. 멀티 되는 거 보이죠? 네. 모두 돼요. Came to 은펜바즈 school. 어디야? 그래서 어디야? Visit은 visit 같고 come은 go 같죠. 예. 얘는 visit 같은 애니 go 같은 애니. 그다음 문장 누가 다 가면 되나요? 누가 더 은펜바 asked whom him 전치사 빈칸 문제 about his strange finding. 자 common은 평범한 이란 뜻이기 때문에 strange의 반대말이므로 이 자리에 올 수 없겠고요. 평범한 발견이 아니고요. common finding이 아니고 strange finding이고 그래서 힘은 Dr. D.R.O만 쓰면 되겠죠. His는 은펜바 잠이나 왜 발음을 못해 은펜바만 쓰면 안 되고요. 네, 은펜바 즈 해야 돼요. 어포스트로피 S도 써주세요. 뭔가 혀 까놨네.
Mpemba asked Dr. Osborn about Mpemba's strange finding. 네. Okay. 그래서 나도 오 이거 신기한데 하면서 뭐 Dr. Osborn이 tested it out. And he got the same result. Okay. Cause는 원인이니까 반대말 관계니까 원인과 결과 cause and result. 원인과 결과 cause는 원인이란 뜻이고 result의 반대말입니다. common은 평범한이란 뜻이고 strange의 반대말입니다. 그... common 아. common 아니고요 common 아, 네. 오케이 자 이 정도 했으니까 이제 할 때 됐죠 그거 할 때 됐죠 같이 하죠 그래서 뭐 누가 다 Dr. and Mpemba Published what? How? When? In 1969. 됐습니까? Dr. Osborn and Mpemba published their finding together in 1969. 왜? 뭐? 왜? 그래서 누가 다 made what? Important. On important discovery. Why? Because of his curiosity.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시험 칠 때 그러면 뒤진다. 장민이 시험 칠 때 지갑 거덜나겠다. 사기 많이 당해서. 오케이 okay, 수고들 하셨고요. 선물을 드렸습니다. 어, 부럽다. 크리스마스 선물. 난 저거 해야 돼. 이게 있냐? 원장님 거다. 옆에 돌려요. 나 문잡이 아니야. 너 뭔데 아, 그럼? 너 문잡빈이야? 그런데. 와. 선생님 이거 몇 개 쳐야 갈 수 있어요? 따라하고 그러지 말아니? 최대 몇 개예요? 두 개 할게요. 쌤 최 몇? 쌤 뭐 먹어도 돼요? 네 주세요. 아 피부 받겠다. 자 그럼 똥강아지 니꺼 한번 볼까? 재빈아 응? 지민이가 뭐 살 때마다 자주 깜빡을 때려봐요. 뭐? 걔 새로운 패티시 생겼어? 응, 내가 그래서 때리겠어. 그래, 잘해. 맛있어. 응.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화요일, 금요일 말고 5시에서 7시 사이 언제 올 수 있나요? 다음 주 일요일에 못 온다고? 네, 만약에 오면 화요 금요일 빼고 오면 아 화요 금요일 빼고 온다면 네 감금이네 응? 감금이네 뭐가? 뭐? 붙잡혔네 먹어 봐 맛있겠다 아 감금이라고? 문 닫았어? 전기 지나갔죠? 결국 그림 안 쓴 놈이 한 놈인 것 같아 뭘 해야 할까요? 네 거냐? 저요? 어 네 이름 쓰라고 했지 뭐? 쟤도 이름 안 썼다 좋댄다 나 이름 써놔야지 언제 나오니? 너도 어휴 한번 들어야지 어휴 어휴 학교선생님 얼마나 힘드실까? 어 고맙다 이름 안 쓰면 빵점 처리하면 되잖아요 그럴까? 그것도 많이 받아보면 뭐 타격감이 있을까? 이런 그게 바로 학교의 그거인데 나 이름 한 개 받는다 이름 안 되면 원래 빵점이란다 그래? 나 그럼 빵점이었어 주인이 없는데 100점을 준다 해서 누가 100점을 받겠니? 그래
그러니까.